LA 한인타운 내에서 노숙자가 관련된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 사건이나 자동차 내 물품 절도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대부분이 노숙자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웨이셔 지역을 자전거를 타면서 순찰하는 WCDS. 연말 시즌에 접어들면서 11월부터 부쩍 바빠졌습니다. 크고 작은 절도 사건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They also contribute to that problem too. You get the normal people, but the homeless, they'll walk in a store, they'll grab any candies, potato chips. 여성들을 노리는 핸드백 소매치기는 윌샷길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Hundreds of dollars, and especially in her computer, there was the her final thesis for the semester. So that's a lot of work. 자동차 내 물품 도난 사건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을 파손한 뒤 귀중품을 훔쳐 달아내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스 빌딩 안에 아파트의 주차장인데 예예 주차장이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는 게 이제 차량 안에 있는 걸 다 이제 그 훔쳐 갔죠. 예예 가져갔죠. 자전거 순찰 때는 대부분의 용의자들이 노숙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타운 내 노숙자들이 증가하면서 노숙자 범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I mean, if it's right near a camp, these homeless, they look inside the vehicle. If they see something, you know, sooner or later, someone's gonna do something. 연말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특히 여성들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자 증가와 범죄 발생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